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재입니다. 네, 지금 명당역 물베기 거리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맛집과 문화예술이 더해져 조화로에 어우러지는 문화예술복합 거리입니다. 네, 이곳에는 경북여상도 있고요. 지금 민주화, 28 민주회관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지금 이제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발전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특히 이곳에 7번 출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캐노피를 오늘 한번 둘러볼 텐데요. 대우교통공사가 설치한 캐노피 시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명당역 중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은편 쪽에 7번 출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당역 7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출구에는 이 캐노피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캐노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이 밝은 불빛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햇빛을 이렇게 또 막는데 그리고 바람도 막고 비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캐노피가 이 명당역 7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실역 3번 출입구, 안신역 5번 출입구, 신매역 4번 출입구에 있고요. 2025년 1호선, 2호선 역사 중 4역, 4개소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죠. 설치 사업을 좀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제가 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 시원합니다. 네, 이게 캐노피가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더 들어오는데요. 시원한 공기예요. 이제 밖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노피가 없는 게 이제 더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건 좀 상당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대우교통공사의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